解散だ! 解散や! シンデレラガールズ! T-chan! 有能なプロデューサーがミクの担当になってくれたら ミクもトップアイドルになれるよね! さあ! ミクをトップアイドルに仕立て上げるのにゃ! マエ카비쿠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걸즈에서 큐트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고양이 계열의 톱 아이돌이 목표인 고양이 소녀. 특징을 설명하자면 보이는 대로 매콤이미는 물론 앞발, 꼬리 같은 디자인까지 준비할 만큼 언제나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를 고수하는 아이돌로 고양이 컨셉 캐릭터답게 애칭은 미쿠냥. 캐릭터의 컨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행동 역시 극한의 컨셉을 보이는데 말 어미를 언제나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따온 야로 끝내는 고양이어를 고집하며 고양이 길을 차고 있을 때는 미쿠는 최강이라고 할 정도로 컨셉에 대한 열의가 굉장한 아이돌. 공식에서 설정도 고양이 캐릭터에 맞춰서 그런지 생일이 2월 22일인 고양이의 날의 생일입니다. 극장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성우일감이 들어왔을 때조차 멀쩡한 대사도 양을 떼지 못하다가 프로듀서에게 고양이 관련 일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가 혼나는 트러블마저 있을 정도로 고양이라는 컨셉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컨셉인 고양이 차림뿐만 아니라 진짜 고양이 자체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로 컨셉과 본인의 취향이 일치하는 아이지만 집에서는 애완동물이 금지라 그 대신 고양이 카페 순회를 즐긴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고양이의 포인트는 자유로움. 그래서 그런지 고양이처럼 자유롭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웃긴 점은 컨셉이 고양이인 주제에 생선을 싫어한다는 것. 얼마나 싫어하냐면 SR카드 이미지가 자기가 싫어하는 생선이 도시락에 들어있다고 피해계 책임지라고 하며 애니메이션에서는 리이나가 요리를 해주었지만 생선 요리라서 또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생선 요리는 당연 초밥 같은 것도 생선이 들어간 건 별로라고 안 좋아한다고 하며 어패류 역시 싫어하는 편으로 새우튀김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패류뿐만 아니라 바닷물 냄새도 꺼려하는데 바다에서 평범하게 놀기는 해도 바다 냄새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 특유의 비릿한 냄새에 거부감을 가지는 타입이라 어패류 자체도 거부감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생선은 싫어하지만 오사카 출신이라 그런지 생선이 들어간 음식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가스오부시나는 괜찮다고 하며 어묵 정도나 타코야키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컨셉에 미쳐있으면서도 의외로 고양이 같지 않는 그녀지만 설정상 업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인데 메모리얼 커밍 1화를 보면 본래는 다른 사무소에서 활동을 했지만 뜨질 못해서 미시로 사무소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전 사무소의 프로듀스 방침이 너무 완고하고 미쿠의 의견은 전부 무시해서 아이돌 부문이 생기지 얼마 안 돼 미시로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컨셉으로 뜨고 싶어하는 아이가 자신이 일하던 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이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때 업계 경력도 있고 프로의식이 깊은 만큼 성실한 아이. 메인 커뮤에서는 CD 발매 기념으로 하는 작은 미니 라이브였지만 자신을 만나러 와주는 팬들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프로의식을 보일 만큼 성실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항상 고양이 컨셉에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이지만 미쿠한테는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미시로로 오기 전 미쿠는 전 사무소에서는 외모만을 믿고 정통파 아이돌을 밀고 있었지만 자기 정도로 귀여운 애들은 아이돌 업계에 널렸다는 걸 알게 되고 컨셉으로 승부하기로 마음먹고 정석적이지만 고양이 캐릭터를 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컨셉부터 인기의 성능까지 여러가지 면으로 노리고 만든 캐릭터지만 컨셉 속에서도 남다른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는 아이돌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필드 사이에서 흥넓은 인지도를 거느렸고 그 이어 바로 성우도 초기에 배정이 되었으며 동시에 신데렐라 걸즈 CD 7번으로 CD 데뷔가 결정되면서 인지도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아이돌 활동을 하면 고양이 아이돌로 냥냥하고 냥하는 그녀지만 일과 사생활을 확실히 구분짓는 프로 중의 프로로 2014년 9월 말에 추가된 SR카드 진지한 고양이에서 통칭 마에카시라는 1코 속성이 추가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소나 무대에선 명랑하게 뛰어다니는 고양이녀로만 인지되어 있지만 무대 밖 일상 속에선 당장한 교복 차림에 안경까지 끼고 고양이 옷도 봉인한 채 또 다른 모습을 지내는 갯모애가 폭발적인 방향으로 부른 것. 영어 헤어집을 들고 진지하게 외우다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거나 하는 걸 보아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학업에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으며 의외로 입을 다물고 안경을 쓰면 사람들이 잘 몰라보는 것 같네요. 사실 이 1코 설정은 아이돌마스터 시리즈의 전통이 2차 창작 역수입으로 추가된 설정으로 마이카시라는 타이틀도 마추오 치즈루의 초기 레어 카드를 바탕으로 콜라주한 창작 일러스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깔끔하게 교복을 차려 입고 안경을 쓴 미쿠의 이미지와 함께 사실 학교에서는 성실한 우등생이란 내용으로 등장하거나 미쿠란 걸 못 알아본 피에게 재차 스카우트되는 내용의 2차 창작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SR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극장 만화 제목부터가 마이카시
그리고 이 설정 추가는 마에카와 미쿠란 캐릭터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서브컬처에서 이제는 너무나도 흔한 네코미미형 모의 캐릭터로만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팬들이 직접 만약 이런 면모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해석을 덧붙여서 발전시킨 걸 운영국이 놓치지 않고 방영함으로써 무대 위에선 말괄량이 고양이,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공사를 구분하는 성실한 우등생이라는 인간적이고 입체적인 명암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비교의 일부는 애니메이션 제작진에게도 영향을 주어 마냥 어린애처럼 보여도 아이돌로서의 책임감도 충분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언니격 캐릭터라는 채색이 더 입혀져서 대박을 터뜨려주게 됩니다. 스테이지에서는 고양이, 사생활에서는 우등생이 미쿠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타카모리 나츠미씨로 소속은 프로핀 소속이십니다. 성우가 되기 전에 JR 동일본 우에노 역에서 역무원으로 했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외부활동을 매우 꺼려하는 성격이었으며 만화를 좋아해 만화가를 지망했지만 몇 번 투고도 해보았으나 도중 자신의 성격과 끈기로는 한 작품을 완결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 뒤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관계자들의 사정에 휘말려 뜻하지 않게 체육계 특기생으로 진학, 배구를 하다가 배드민턴으로 강제 전향하는 학교 생활을 끝에 졸업 후 JR에 취직을 하였지만 만화가의 꿈을 계속 품고 있었지만 계속 같은 작품을 연재하는 것에 자신이 없던 그녀한테 성우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와 성우업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데렐라 걸즈 솔로 싱글 시리즈 신데렐라 마스터 첫 1기 오디션에서 후타바 안조로 탈락 후 제2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오디션에서 오로보시 키라리 역으로 다시 도전하게 되었는데, 스튜디오에 도착했더니 마이크와 미쿠의 목소리에 더 알맞는 것 같다고 하며 해보자는 제작 측의 제안에 따라 재오디션 후 발탁되어 CM7탄을 배정받으며 시리즈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소속사 선배이자 아베 나나 역의 미야케 마리에 씨와 더불어 발탁되기 전부터 오랜 아이돌 마스터 팬이었던 것이 널리 알려진 분으로 타카모리피로 불립니다. 원작 콘솔 게임부터 시작해서 아이돌 마스터에 관련된 상당수 작품을 즐겨왔으며 이러한 경험 때문이지 본인이 출연자의 일원이면서도 사고나 정신상태가 팬이나 관객들의 시점에 치우쳐 있는 분입니다. 덕분에 팬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대변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는 감각을 받아 여러모로 더 파보라고 응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됩니다. 라이브 퍼포먼스도 훌륭한 수준으로 CD 음원을 그대로 재현하는 스타일, 각찬되는 발성이 선명하고 개성적이기에 전체 곡에서도 그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나며 미쿠의 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무리 높은 고음 음역대일지라도 가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진성으로 처리해내는 실력파, 미쿠가 참가하는 곡들 중 다수는 운동량이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크나 전혀 그런 기색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석적인 안무를 큰 동작으로 정확히 피로해냅니다. 기본적으로 연습량 자체가 많아 무대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근면하신 분입니다. 미쿠의 노래들로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7탄의 조르기 셰리,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2탄의 양하고 스펙타클을 불렀습니다. 고양이 컨셉을 울고 있는 네코 아이돌답게 솔로곡들도 고양이 분위기를 풍기는 노래들로, 조르기 셸위는 가사와 곡 분위기부터 요염한 느낌을 주는데 밤거리를 혼자 훌쩍 산책하는 길고양이 컨셉의 장난기가 넘치며 동시에 밤의 요염한 분위기를 보이는 노래로, 방향이 뚜렷한 멜로디와 미쿠의 변덕스러운 고양이 느낌이 분위기를 잘 살린 노래, 냥하고 스펙타클은 이거에 반대되는 밝은 느낌에 동시에 더욱 고양이로서의 어필을 하는 노래로 고양이 어필만이 아닌 특별함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중간에 나오기 시작하는 초고속 양측 랩,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야를 혀꼬이고도 남을 정도로 남발하는 걸 듣고 있자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보통 랩도 엄청 복잡하고 숙련된 연습으로 제대로 된 발음을 하는데 미쿠는 이 노래에서 양체를 넣은 랩을 합니다. 더욱 대단한 건 담당 성우인 나츠미 씨인데, 신데렐라 걸즈 포스 라이브에서 나츠미 씨가 라이브로 이 랩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풀버전 기준으로 랩 파트가 2회 나오는데 이 두 파트를 실수 없이 완벽히 성공. 본인도 그 어려운 속사포 랩을 성공시킨 것에 감격한 나머지 해냈다냐를 외치며 관객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라이브 중간 코멘트 시간에 나츠미씨가 말하기를 집에서 직장을 오가는 길에 틈틈이 중얼거리며 연습했다고 하는데, 길에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남다르게 열심히 노력하는 나츠미씨인 만큼 이 랩의 성공도 참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아이돌 마에카 미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런 설정을 모르고 보면 그저 고양이 컨셉의 모든 것을 걸은 정석적이며 어디나 있는 네코돌이지만 사실은 업계에 대해 냉철하고 프로의식이 높으며 언제나 열심히 임하는 프로다운 프로, 공과 사를 구분을 잘하는 설정도 있어서 그 어떤 컨셉 아이돌들보다도 현실적으로도 프라이드가 높아 보여서 대단한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미쿠냥 팬 그만두고 마에카 팬 하겠습니다.